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형님. 형님,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뭘 하라고? 형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멍멍이 삼촌. 뭐 하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한 88년도부터 조립견을 이렇게 만지고 그랬던 엽사입니다. 예. 뭐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뭐. 취미 생활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외국 애들 이렇게 사냥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내가 또 정통적인 부분인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토종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데 토종견의 부분은 한 41년 했고요. 조립견은 88년도부터 독일 포인터를 중심으로, 최근에까지 했었는데, 뭐, 골고루, 뭐,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영포, 세타, 그 다음에, 독일 포인터에서, 도이치라이트, 그러면 포인트에서, 크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브리타니, 그리똥, 비질라, 요 정도, 뭐, 몇몇 가지 견종을 좀 해보고, 랩독이라고 해서, 코인하는 레트리버도 조금 만져봤고,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정통적인 어떤 포인터는 포인터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영국 포인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개의 부분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 갖고 있는 개 견종 중에 하나고 가장 보편화돼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게 미국의 경기견하고 일본 쪽에 영국 포인터하고 LU의 경기견 LU 포인트 경기견하고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또 시끄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육중하게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1970년도 이후에 1980년도에는 일본의 조립견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후지산 부분에 오. 일본 전역협회에서는 사이다마현이라는 곳에서 개들이 경기견 시합을 해요. 클래식 개들도 있고, 뭐, 세타들도 있고, 잘했어. 일본 스모나, 뭐, 벤자민 혈통들이 다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지권을 기지라고 그러는데, 그 기지견들이 일반적으로, 화산 해토이기 때문에 권 부화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에 특히 제주도의 기지라는 권들을 사냥을 할수 있는 개들을 육종하기 위해서 일본은 수입을 영국에서 열란 마리 중에 그 중에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떨어뜨려 놔뒀는데 그 80년도 이후 70년도 말부터 80년도 초까지는 그 영국의 정통 조력견들이 일본을 가기 전에 분명 제주도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검증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도의 꿩개들은 상당히 제주도에서 똥개도 육지에 내륙으로 가면 명견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통이 나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육종학의 부실로 인해서 제주도 개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영국 포인터나 독일 포인터 내지는 세타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제 잡종이 되고 또 산업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개들이 육종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 정통적으로 갔던 포인터들이 이제 혈통이 맥이 끊겨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국 포인터는 저 같은 경우는 유고 포인터들도 제주도에서 많이 제가 검증을 많이 했었고 유고 같은 경우는 이태리의 핸들러들이 상당히 이태리 안에서는 뭐 동물학대다 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근처로 이제 브리더나 핸들러들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유고 쪽으로 이제 가서 이태리 개들이 이제 발전이 많이 돼 있다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유고 포인트들 보면 액단이 짙고 이제 이태리 영포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태리 포인터들도 자체도 영국 포인터의 아류종이긴 합니다만은 1230년도에 몽고군들이 가가지고 그 말들이 이태리에는 말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개량하고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유럽을 이제 제패할 때그 풀밭의 아름다운 전경이 지금도 이태리에서는
개들이라든지 메추리라든지 와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을 게임을 하면서 그 브리더나 핸들러에 대한 어떤 이태리에서는 상당히 그 권위를 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는 미국 라인의 엘유나 그 엘유 경기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은 또이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갖고 그 조금 조력견들이 시들하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간에 그 일본과 또 한국의 그 기후가 비슷하고 옆 나라였던 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일본 포인터라고 해서 일포일포 하는데, 사실 영국 포인터에서 이제 들어왔던 개들, 그런 개들이 이제 군마논 오나카 견사라든지 그런 뭐 이제 이시바시 견사의 그쪽 그 개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제주도에나든지 이제 대구 쪽 이런 쪽의 개들이 참 많은 발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 개들에 대한 부분을 이게 다 정립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또 몇몇 유명하신 엽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좋은 영국 포인터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개들의 브리더들이 생각이 엽사들이 좁아지는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는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냥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냥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인류의 공헌할 수 있는 마약 수사라든지 인명 구조라든지 아니면 허다못해 전람회를 가서 이쁜 모습으로서 그 개의 모습을 또 탈바꿈해야 될지 어떤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는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게 운전을 하다가 길가 이게 옆에 세워놓고 지금 뭐 통화하고 있는데요. 뭐 저건 뭐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깊게 있는 부분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조력견의 어떤 영국 포인트의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뭐이 정도로 하고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도이치라이트 저먼 포인트가라든지 뭐 세타 부분들을 뭐 비질라 같은 경우 뭐 조금 썰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그 오늘은 뭐 우리 멍멍이 삼촌을 통해 가지고 뭐 멍멍이 삼촌이 갑작스럽게 뭐 한번 해 주십사 하니까 그망이 방대한 분량을 한꺼번에 이제 토막토막 이제 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아, 선생님, 저, 어머니가 일본에 계셔서 네네. 준비한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급작스럽게 갑자기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항상 우리 멍멍이 삼촌은 나한테 전화 올때 뭐 술을 먹고 이거 회식을 할때 전화를 온다든지 아니면 완전 이게 어느 그냥 문자나 어떤 카톡이나 계획이 뭐 없이 그냥 연락이 막 오시 바로 하죠, 예. 계획 없이 그냥 톡 한번 던지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그냥 툭툭툭툭 얘기하니까 또저 얘기가 조금 다른 엽사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했는데, 이거 뭐 나만의 어떤 지금까지 왔던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 뭐 명몽이 삼촌이 좀뭐 많이 이렇게 열정도 대단하시고 이렇게 사냥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엽견 이 개에 대한 그런 법이 조항들이 요즘에 바빠지고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들을 이게 조금 개정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저는 항상 업무적으로나든지 이제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한편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이야기했지만 아직 그 오픈된 건 아니라 가지고 예 우리끼리 한 이야기는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카페나 이렇게 알리도록 하고 형님 예 그런 부분 아직 공개된 부분 아니거든요 형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형님 아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건 가세요, 형님. 첫 편에는 이렇게 초보자가 들어도, 아, 영포는 뭐다, 독포는 뭐다, 아, 속초는 뭐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조금 더 혈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된것 같아서, 혈통 회복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더좀 점점 재밌어지고 관심을 가질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인연은요, 이렇게 그때는 뭐 처음에는 뭐 이게 내가 뭐 술, 회식하다가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해서 외람된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했고,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데 다음에는 이게 좀 어떤 실무적인 사냥에 있어서 제스처라든지 어떤 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좀더 구독자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제가요, 눈높이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영상을, 뒤에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 찾아볼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어떤 혈통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거구나 하고 아마 아. 다시 찾아보게 될 겁니다. 유튜브라는 게 한번 뱉었으면 이렇게 이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다시 돌려봐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런 혈통이고, 이런 라인이고,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다시 돌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여튼 뭐 부족하더라도 이야기고 그냥 재미로 슬슬 보다 보면 그죠, 형님. 뭐좀 깊이 있게 또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유튜버가 먹문삼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형님.